안면도와 팔공산으로 6월의 산과 바닷가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노루발과 매화 노루발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노루발과 매화 노루발은 진달래목 노루발과에 속하며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어서 숲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. 먼저 노루발과 매화 노루발의 큰 차이점을 알아보면 노루발의 잎은 뿌리에서 여러 장이 모여나며 다소 둥근 편이며 매화 노루발의 잎은 땅 위의 줄기에서 달리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합니다. 노루발은 꽃이 줄기 끝에 여러 개가 밑을 향해 총상꽃 차례를 이루어 달리는데 매화 노루발은 줄기 끝에 한두 개씩 달려서 구분이 됩니다. 꽃은 5~6월에 흰색으로 피며 꽃잎은 5개, 수술은 10개이고 암술이 길게 나와 굽어 있습니다. 노루발의 꽃말은 은인이라고 하고 소녀의 기도라고도 해서 소녀의 기도를 배경음악으로 넣었습니다.